KBS 토픽 듣기.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22번 반장님,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 여기도 써야 되는데.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손수레 좀 가져가도 돼요? 여기도 써야 되는데. 23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잠을 자고 있습니다. 2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4번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5번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26번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27번.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28번.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29번. 자, 모하메드 씨, 이쪽으로 와서 같이 그물을 좀 끌어올려요. 네. 아이고, 그물에 멸치가 꽤 많이 걸렸나 봐요. 굉장히 무겁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 모하메드 씨, 이쪽으로 와서 같이 그물을 좀 끌어올려요. 네. 아이고, 그물에 멸치가 꽤 많이 걸렸나 봐요. 굉장히 무겁네요. 30번.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1번. 좀 깎아주세요. 2번. 걸어서 30분 걸려요. 3번. 이 구두는 조금 작아요. 4번. 그 바지는 10,000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1번. 좀 깎아주세요. 2번. 걸어서 30분 걸려요. 3번. 이 구두는 조금 작아요. 4번. 그 바지는 10,000원이에요. 31번.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 1번. 네, 복사했어요. 2번. 네, 복사가 잘 돼요. 3번. 네, 고장이 아니에요. 4번. 네, 지금 수리 중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 1번. 네, 복사했어요. 2번. 네, 복사가 잘 돼요. 3번. 네, 고장이 아니에요. 4번. 네,
지금 수리 중이에요. 32번.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두 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두 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30번.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34번. 실례합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전화가 없을 거예요. 제 휴대전화를 빌려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전화가 없을 거예요. 제 휴대전화를 빌려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35번.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36번.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캄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37번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38번 이번 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 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 난로를 샀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달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 3만 원이나 더 나왔어요. 전기 난로를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방이 추워서 전기 난로를 샀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39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40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12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